자, 이제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대담 시작하기 전에 두 분과 저 사이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긴장 완화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동호 위원장님은 제가 30년 전에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제 첫 번째 직장 상사셨습니다. 대학을 막 졸업하고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제 첫 번째 상사셨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은 분입니다. 네. 30년이 지난 지금 저와 똑같이 하얀 머리를 하고 앉아 계신다는 게 굉장히 더욱 뜻깊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방 선생은 아마 처음에 한국에 오신 게 1993년이신가요? 85. 예. Yeah. 20여 년 전서부터 한국을 굉장히 자주 오시면서 한국의 열정을 가지고 그 타고난 어떤 분석과 비평 그리고 충고를 해주신 그런 분으로서 굉장히 제가 오래전서부터 인상 깊게 생각하시던 분입니다. 생각하던 분입니다. 이 두 분의 대담을 제가 사회를 보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담의 제목은 한국 문화의 세계화 전략과 한류, 또 한국 영화의 세계화 전략과 한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팜플렛에는 한류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이 큰 제목에는 한류가 빠져있는 이유는 기술방 선생을 비롯한 저희 모두가 한류라는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한류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오늘 대담의 흐름은 뭐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우선 한국과 프랑스의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서로 문화 교류의 그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음에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문화가 특히 한국의 대중문화가 어떻게 프랑스에 전달이 되고 그게 프랑스에서 어떤 모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 교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선 두 분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 주제를 살펴보기로 하고 뒷부분에 궁금해하실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몇 분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에 질문하시는 그런 신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반적으로 프랑스와 한국의 관계는 굉장히 어느 나라보다 오래됐습니다. 프랑스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발을 딛고 우리나라와 정식 수교를 하고 그러기까지 거의 한 50년이 걸렸고요. 그 이후로 프랑스와 한국의 수교는 지금 126년이 지났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관계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이미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은둔의 나라였고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그런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그 정도의 나라 또는 오랫동안 한국 전쟁을 겪고 그동안 원조와 선교의 대상이었고 최근 들어서는 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거치면서 성공적인 그런 세계의 행사를 마치면서 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고 그런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한국 문화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 적극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이 문화 브랜드로서 한국은 아직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가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브랜드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지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서론 짧게 하고 영화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동우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 한국의 영화가 언제 어떤 과정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랑스의 한국 영화가 Just a moment. 마이크를 키워야 돼. 프랑스의 한국 영화가 소개된 것은 비교적 짧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영화들은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많이 보아왔고 굉장히 좋아했고 또 많은 매니어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프랑스의 한국 영화가 소개된 것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그 나라의 영화들이 해외에 소개되는 경우는 1차적으로는 영화제를 통해서 소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 프랑스에서 한국 영화를 그래도 가장 먼저 소개했던 데는 낭뜨 영화제였습니다. 그래서 낭뜨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소개됐고 특히 임권택 감독의 영화들이 이제 낭뜨에서 소개되어 왔죠. 그게 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그렇게 길지는 않죠. 근데 본격적으로 한국 영화가 소개된 거는 깐느 영화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깐느 영화제는 1946년에 창설이 돼서 1957년에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깐느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처음 소개된 것은 1984년에 이두용 감독이 만든 물레야 물레야라는 영화가 처음 소개됐습니다. 그것도 언서튼 리가드라고 해서 주목할 만한 부문에서 소개가 됐죠. 그리고 또 한참 지나서 1989년에 배용균 감독이 만든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한 영화가 같은 섹션에서 칸 영화제에서 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지나서 1994년에 신상옥 감독이 북한을 탈출해서 미국 뉴욕에서 닌자라는 이제 영화를 만들었고 그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김영욱 실종 사건을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영욱 씨의 실종 사건을 다룬 징발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징발이라는 영화가 칸에서 깜짝 상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신상옥 감독이 한국인으로선 처음으로 심사위원을 맡았었죠. 그래서 심사위원을 맡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만든 영화를 틀어주는 것이 영화제 관례로 돼 있고 그래서 신상옥 감독이 만든 증발이라는 영화가 1994년에 틀어졌습니다. 물론 95년에는 영국의 브리티시 필름 인스티튜트가 세계 영화 10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세계 각국의 감독들에게 그 나라의 영화 역사를 위탁해서 만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경우는 장 리코다로 감독이 그걸 만들었고 영국의 경우는 프레이어스 감독이 만들었고 우리나라에는 장선우 감독이 박기영 조감독과 함께 시킴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국 영화가 들어가 있는데 그 만들었던 영화들을 모아서 95년에 칸 영화제에서 틀었는데 그거는 뭐 특별히 한국 영화가 틀어졌다고 하기는 좀 적절한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1996년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처음으로 창설되는 해에
젊은 감독이었던 양윤호 감독의 유리라는 매우 실험적인 영화가 비평가 주간에서 상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97년에 이 장선우 전수일 감독이 만든 내 안에 우는 바람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50년 동안에 한국 영화가 소개된 것은 그냥 간헐적으로 다섯 편이 소개된 편이죠. 그런데 이 칸 영화제와 부산국제영화제가 서로 창설하면서부터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칸의 프로그래머들이 부산에 오기 시작을 했고 또 집행위원장도 오고 대규모 프랑스 영화 대표단들이 부산을 찾기 시작을 하면서 한국 영화가 1998년부터 대거 칸 영화제에 가기 시작을 합니다. 즉 1998년에 허진호 감독이 만든 8월의 크리스마스, 이강모 감독이 만든 아름다운 시절, 그리고 홍상수 감독이 만든 강원도의 힘, 이 단편이지만 조은영 감독이 만든 여자 감독이죠. 스케이트라는 영화가 칸에서 네 편이 동시에 상영이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드디어 칸의 그 아주 두터운 장벽을 한국 영화가 뚫고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1999년에는 단편 영화 네 편이 갔고 거기에 이제 송일곤 감독의 소풍이라는 영화가 단편 영화 경쟁에 올라가가지고 심사위원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000년에 임권택 감독이 만든 춘향전이 경쟁 분야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한국 영화가 칸 영화제 경쟁에 올라가게 됐죠. 그리고 2001년에는 또 한국 영화 다른 감독들의 작품들이 갔다가 2002년에 임권택 감독의 치화선이 또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영화들이 칸에 이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칸에서 보여줬던 영화들이 바로 파리로 와가지고 파리의 극장에서 상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 그리고 치화선 이런 영화들이 파리의 극장에서 상영되기 시작하면서 이 8월의 크리스마스 뭐 이런 영화들이죠. 그러면서 파리의 시민들, 특히 파리 프랑스의 주민들이 영화 팬들이 한국 영화를 극장에서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기간이었죠. 그 이후에 한국 영화들은 이제 칸 영화제에서 많은 또 수상들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 프랑스에서는 낭트 영화제가 있고 이 칸 영화제가 있습니다만 이 아시아 영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그 도빌 영화제가 있습니다. 이 도빌 영화제는 1999년에 창설돼가지고 금년에 14회째를 맞습니다. 이 도빌 영화제가 아시아 영화들을 조명하는 그러한 영화제였기 때문에 많은 영화제들이 많은 한국 영화들이 도빌 영화제에 참가하고 그러면서 그 영화제에서 1회부터 한 5회까지는 5개 분야의 상이 있다면 4개 분야를 전부 한국 영화들이 이 싹쓸이하는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통해서 또 한국 영화들이 1999년 이후에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대체로 프랑스에서 한국 영화가 소개되는 것은 영화 관련 기구가 중심이 돼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기구가 시네마텍 프랑세스입니다. 이 시네마텍 프랑세스가 이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시네마텍의 프로그래머인 장 프랑스와 로제 같은 평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산을 찾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한국 영화를 가져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2001년에 임권택 감독의 회고전을 처음으로 엽니다. 그래서 이 임권택 감독 회고전을 열면서 부산 영화 이 파리에서 한국 영화가 이제 그냥 무더기로 소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 시네마테크 프랑세스에는 그 후에 한국 영화 5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50편의 한국 영화로 본 한국 영화 50년사 이런 또 기획 특집을 냅니다. 그것이 아마도 2006년인가 7년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2006년이죠. 예. 그렇게 해서 2006년에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부산 영화제에서 회고전을 열었던 회고전 형태로 이 많은 한국의 감독들이 이 시네마테크 프랑세스에서 회고전 형태로 상영이 되고 작년의 경우는 이제 홍상수 감독 영화가 노빌 영화제에서 특집으로 상영을 한 다음에 파리에 와서 특집으로 또 시네마테크에서 상영이 됐죠. 그리고 2005년에는 그 다른 영화제가 또 파리에서 열리는 파리 시네마라는 그 영화제가 있습니다. 이 파리 시네마에서도 또 한국 영화 특집들을 다루고 있죠. 또 부졸이라는 아주 조그만 영화제가 있는데 2010년에는 부지율 영화제에서 또 한 40편의 또 한국 영화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영화제와 영화 관련 기구들에서 한국 영화들이 틀면서 이른바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한류라는 그 한국 영화 대중문화의 전파가 영화를 중심으로 그 후에 다시 뭐 이 드라마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후속으로 최근에는 K-POP과 같은 이제 음악으로 이어져 오면서 프랑스의 한국 문화가 소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김동우 위원장님께서는 한국과 프랑스의 영화 교류에서 거의 산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 역사가 스스로 자기가 한 일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기억력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은 2000년 이전까지 한국 영화가 프랑스에 소개된 거는 불과 4편, 5편에 불과합니다. 2000년서부터 폭발적으로 많이 소개가 되면서 2004년, 2005년에는 굉장히 최고로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오히려 소개된 편수는 줄어들면서 좀 더 많은 애호가들 사이에서 많이 보게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애호가 중에 한 분이 되실지 모르는 기소르망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면은 한국 영화 많이 보셨나요? 혹시 몇 편이나 보셨는지 또 가장 좋았던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디서 보셨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Bon, j'ai quelques commentaires sur ce que vous venez de dire. Donc, vous avez exprimé le point de vue de l'émetteur. Donc, je vais vous donner maintenant quel est le point de vue du récepteur. Comment est-ce que nous percevons cela du côté français? J'ai vu un certain nombre de films venant de Corée. Mais la raison pour laquelle un certain nombre de ces films, je pense à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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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 Hong Sang-sok qui a été un grand succès, Ivre de femme et de peinture qui a été un grand succès, les Français ne sont pas allés voir ces films parce que c'était des films coréens. Les Français sont allés voir ces films parce que c'était des bons films.
Donc il y a une espèce peut-être de malentendu, c'est que d'un côté vous percevez ces films comme étant coréens, mais nous spectateurs, nous n'allons pas les voir parce qu'ils sont coréens. Un film comme AAA a été un énorme succès en France, non pas parce qu'il était coréen, c'est parce que c'est un film qui, pour les Français, était assez cohérent avec l'idée que nous nous faisons du cinéma d'auteur, qui décrivait une situation intimiste qui nous était tout à fait familière, et il se trouvait aux surprises que cela se passait en Corée. Mais je dirais que la Corée était le supplément. Et je connais beaucoup de spectateurs, pardon, à commencer par mes propres enfants, qui sont très cinéphiles, qui sont allés voir AAA et qui, en sortant, m'ont téléphoné en disant « Nous avons fait un film formidable, nous croyons qu'il est coréen. » On ne savait pas du tout que la Corée, c'était comme ça. Bon. Donc, cette espèce de regroupement un peu patriotique, si vous voulez, n'est pas vécu comme tel du côté de la réception. Pour un film magnifique comme « Ivre de femmes et de couleurs », nous sommes allés le voir en France, non seulement parce qu'il a fait l'objet d'une récompense au Festival de Cannes, comme ceci a été rappelé, mais en raison de la qualité visuelle, du thème, du caractère exceptionnel de ce film. Et là aussi, de surcroît, il était coréen. Pour parler de Kim Ki-duk et de ses films que nous connaissons bien en France, nous n'allons pas les voir parce qu'ils sont coréens. Nous allons les voir en raison de la violence critique de la société contemporaine qui se manifeste dans ces films, qui se trouve se passer en Corée, mais qui pourrait se passer dans n'importe quel pays bousculé par l'industrialisation et le capitalisme. Donc, la notion de vague, comme vous l'avez fait observer dans votre introduction, me paraît assez contestable parce que nous ne percevons pas les choses comme cela. Il nous faut un certain temps pour corroborer le fait que, effectivement, ces films ont quelque chose de commun. Quoi, d'ailleurs? C'est très difficile et je n'ai pas la réponse à cette question. Qu'est-ce qu'il y a de commun entre tous ces films? Parce que dire « ils sont coréens », c'est avoir une vision assez étrange de la culture. La culture, que je sache, n'est pas une entreprise nationale. La culture, c'est l'œuvre d'artistes. Ces artistes sont des artistes singuliers. Et ce qui nous intéresse, nous, spectateurs, c'est la singularité de l'artiste qui, dans son vocabulaire propre et avec son enracinement propre, nous raconte une histoire qui est universelle. Le succès de ces films, qui se trouvent être coréens, vient précisément de la capacité d'auteurs qui sont des artistes tout à fait individuels de faire le lien entre des histoires particulières et une universalité dans laquelle nous nous retrouvons. Donc ce terme de vague coréenne est assez embarrassant parce que si nous étions en Corée du Nord, on pourrait imaginer une espèce de politique nationale d'exportation de la culture. Mais nous sommes dans un pays démocratique et libre où la culture est l'expression d'artistes individuels. Alors, question à laquelle je n'ai pas la réponse et que j'ai soulevée, en quoi tous ces films sont-ils coréens? C'est-à-dire, qu'est-ce qui fait le lien? Et j'ai quelques idées là-dessus, mais je n'ai pas de réponse évidente. Par ailleurs, si vous le permettez, avant le cinéma coréen, les premières perceptions qui nous sont arrivées de la Corée du Sud n'ont pas transité par le cinéma, mais par les arts plastiques. Pour ma génération, la première fois où j'ai entendu parler, je ne parle pas du monde économique ou politique, mais la première fois où j'ai entendu parler de la civilisation coréenne, c'était par Park Nam-jun. Et j'ai assisté en 1974 à l'inauguration du Centre Pompidou à Paris. Pour ceux qui peut-être s'en souviennent ou en ont entendu parler, l'œuvre majeure qui a été inaugurée à l'ouverture du Centre Pompidou était une œuvre de Park Nam-jun. Et nous n'avons pas célébré Park Nam-jun parce qu'il était coréen. Il était simplement un artiste exceptionnel
qui utilisait un média tout à fait nouveau, puisqu'il est le fondateur de l'art de la vidéo. Et je vais une deuxième remarque, c'est que les films qui viennent de faits par des artistes coréens que nous aimons en France ne sont généralement pas ceux que vous aimez en Corée. J'étais tout à l'heure, je donnais tout à l'heure, et c'est vrai également pour dans les arts plastiques. Tout à l'heure, j'étais interviewé par une journaliste coréenne dans une émission en principe culturel. Elle me disait quels sont les artistes coréens que vous aimez. J'ai cité un certain nombre de réalisateurs de cinéma, de plasticiens. Elle n'en connaissait aucun. C'est-à-dire que le malentendu fait qu'apparemment, nous n'aimons pas la même chose. Et le cas de Kim Ki-duk est tout à fait exemplaire, puisqu'il est reconnu comme un très grand réalisateur en France, célébré, comme Olivier Daniel l'a dit, Daniel Olivier l'a dit tout à l'heure, célébré à Venise. Mais nous savons très bien qu'il n'a jamais eu aucun succès en Corée du Sud et qu'il a même été plutôt rejeté par la Corée du Sud. Donc on verra si c'est le cas avec Pieta. Donc, bizarrement, la relation privilégiée, parce qu'il y a une relation privilégiée, comme M. Kim le disait, entre les cinéastes coréens, je ne dis pas le cinéma coréen, entre des cinéastes coréens et des spectateurs français, il existe une relation privilégiée. Bon, pourquoi ? Sans doute, encore une fois, notre goût du cinéma d'auteur, mais nous n'aimons pas les mêmes choses que vous. Bon. Et si je peux... dernière réflexion, et après on poursuivra le débat. Il a été fait allusion, M. Kim en a parlé, vous en avez parlé, cher ami, dans votre introduction. Vous avez fait le lien entre la musique populaire, ce qu'on appelle le K-pop, le cinéma d'auteur dont nous avons parlé, j'ajoute les arts plastiques. Je pourrais ajouter la littérature avec un romancier très reconnu en France qui est Lee Mouniol. Est-ce que tout ceci constitue une vague ? Non, je crois que tout ceci constitue une convergence d'itinéraires singuliers d'artistes qui viennent de Corée du Sud, et cette convergence tient certainement évidemment à leur qualité, également aux circonstances historiques qui sont à l'origine de leur œuvre. Mais je crois aussi qu'on ne peut quand même pas tout mélanger, et je ferai pour ma part une distinction assez radicale entre la musique pop et les œuvres artistiques. Je veux pas dire que la musique pop, K-pop, ne soit pas coréenne. Je veux dire par là que le K-pop est simplement l'expression locale d'un phénomène mondial qui est la musique pop pour les enfants. C'est pas une critique, hein, mais que la Corée évolue dans le monde culturel sur deux voies parallèles, qui est d'une part la participation de la Corée à la mondialisation, et donc les groupes de K-pop sont l'expression locale de la mondialisation de la culture jeune populaire, mais pour la plupart des jeunes, en tout cas en Europe, qui vont écouter des groupes de K-pop, ils se fichent totalement de savoir si c'est coréen ou pas, et non seulement ça leur est égal, et en général, ils ne le savent pas. C'est le cadet de leurs soucis. Bon. Donc je ferai une distinction entre cette dimension locale de la culture mondiale, dans ce qu'elle peut avoir de plus amusant, et ce qui relève de la création culturelle pure. Donc je pense qu'il faut faire une distinction entre les deux, et vouloir tout assembler et créer une sorte d'ensemble national en disant « regardez ce phénomène extraordinaire qui est la vague coréenne », je crois que c'est ne pas respecter le choix du spectateur et ne pas respecter le choix des artistes. Parce que moi je ne connais pas ces différents réalisateurs, mais je pense que si on demandait à Kim Ki-duk, à Aung San-soo ou à Im Kwon-taek, est-ce que vous faites partie de la vague coréenne, ils seraient furieux.
Il serait absolument furieux. Enfin, je ne sais pas, mais je devine que leur réaction ne serait pas très positive. Donc, et pour conclure, je dirais que l'art et la culture est avant tout l'œuvre d'artistes, que ce n'est pas un phénomène météorologique, comme le laisse croire le terme de vague, que ce n'est pas le résultat d'une politique nationale et que cette exigence de respect nous oblige à respecter les œuvres et les artistes un par un et à être extrêmement prudent dans le vocabulaire que nous utilisons. 아, 어디서 오천지는 끝끝내 얘기를 안 하시는군요. 농담입니다. 아, 파리. 아, 예. 아, 파리. 농담이었습니다. Non, parce que l'avantage à Paris, c'est qu'ils sont sous-titrés. 네, 그렇습니다. 두 분 다 워낙 아시는 게 많다 보니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벗어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다시 또 정리를 해가면서 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설문 선생님께서는 이 한국 영화를 많이 보셨고 그 한국 영화를 보는 좋아서 보는 이유가 꼭 한국 영화 때문이긴 아니다. 그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하셨고요. 지금 일시적인 어떤 한류 현상과 예술 작품과는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실제로 2004년 이전에는 프랑스에서 한국 영화가 소개될 때 한국 영화라는 게 거의 표시가 안 된 상태로 소개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영화다라는 것, 그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글씨가 나온 포스터에 나온 거는 2005년 이후에 비로소 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는 우리가 각자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가면은 아까 김동욱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많은 영화가 한국 영화가 프랑스에 소개됐지만 실제로 그것이 몇 개의 상영관에서 상업적으로 개봉이 됐는지 또 얼마나 많은 관객을 모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한국 영화가 프랑스에서 갖는 문화적인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욱 위원장님 간단하게 좀. 프랑스의 그 영화 상영 시스템은 뭐 한국하고 많이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는 뭐 멀티플렉스 극장이 최근에 많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단관 극장들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또 동시에 예술 영화를 전용으로 틀는 극장이 물론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고 전국적인 네트워킹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는 실험 영화관이라는 게 있어서 뭐 저 불어를 잘 모르니까 시네마 드 아트 뭐 트레인가 뭐 이런 트라인가 이런 비슷한 이름으로 실험 영화관이 있어서 이게 전국적인 네트워킹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독립 영화, 저예산, 뭐 예술 영화 이런 영화들이 그 망을 통해서 상영이 되죠. 유감스럽게도 한국 영화가 그동안에 이제 상영된 것은 이 실험 영화관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상영이 됐고 일반 뭐 큰 이 상업 영화관에서 틀어진 거는 아닌 거로 저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객 동원 면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쭉 보면 20만 관객 이상을 동원한 영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화선이 제일 많은데 한 32만 정도. 그 다음에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 그 다음에 뭐 한 30만 가까이, 20 몇만. 그리고 나머지 영화들은 다 뭐 15만, 17만, 많아야 14만 뭐 이런 정도의 관객 동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많은 영화제, 많은 관객들이 다 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한국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 매니어층들 또는
뭐 조금 상류 사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한국 영화가 보여졌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앞서 기 소르망 씨께서 한국 영화이기 때문에 보는 거 아니다. 그건 당연히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선 왜 그러면 프랑스에서 한국 영화들이 잘 보여졌느냐. 프랑스에 있는 평론가들, 뭐 저하고 다 친한 친구들이고 한국 영화를 골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장 프랑스와 로제 같이 시네마텍 프랑세스에서 한국 영화를 한 여러 해 동안 선정해 오고 있는 사람, 또 뭐 까예디 시네마에서 좀 프로그래머로 있다 대학교로 갔다가 지금은 칸 영화제 비평 디렉터로 있는 샤를르 떼송, 또 뭐 까예디 시네마에 있었던 뭐 프로동 뭐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한국 영화에는 어떤 역동성이 우선 다이나믹한 것이 보여지고 그리고 또 동시에 이 다양성이 있어서 이게 어느 뭐 잉월택 감독식으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해 주는 그런 영화도 있지만 동시에 홍상수나 뭐 박찬욱과 같이 또 박찬욱 같이 장르 영화를 보여주는 그런 감독도 있고 홍상수처럼 그냥 뭐 일상 생활 속에서 뭐 이 표출되는 그러한 영화들을 보여주는 진솔하게 보여주는 그런 감독도 있듯이 다양성이 또 하나의 특징이고 또 동시에 이게 좀 폭력성과 이 섹스가 좀 많대.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할리우드 영화의 이 폭력성이나 섹스와는 좀 다르게 그 사실 그대로 어떤 진실, 진솔, 진실성이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영화들을 골라간다는 이야기들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 기 소르망 씨께서 얘기했듯이 한국 영화이기 때문이 아니고 칸에서 한국 영화가 많이 보여진 것은 그만큼 한국 영화가 이 좋게 만들어지고 있다. 좀 뛰어나다. 그런 점에서 좋은 영화들을 보기 위해서 또 다양한 영화들, 또 보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영화들을 보기 위해서 한국 영화를 찾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1년에 영화를 보는 인구가 연 인원이 2억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그런데 때문에 그런데 한국 영화 보는 관객을 다 합치면 한 40만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가 얼마나 상업적인가를 이 인구 통계에서 볼 수 있는 거죠. 2억 명 대 40만 명. 참고로 그 통계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우리나라 영화가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모은 거는 2002년에 임권택 감독의 취어선이 31만 명을 모은 게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는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 22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감독의 무사, 이창동 감독의 시, 봉준호 감독 괴물, 박찬욱 감독 올드보이 정도가 20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반면 중국 영화 그 와호장룡 같은 경우는 160만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후화라는 중국 영화는 78만 명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태국 영화 중에서 옹박이라는 그런 오락 영화가 있었는데 그것도 거의 한 200만 명 가까이 관객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영화가 프랑스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냐는 이러한 그 관객 숫자에서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까 기소르망 선생도 한국에서 인기 좋은 인기가 있는 영화와 프랑스에서 인기 있는 영화가 다르고 또 감독들 다 다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공전에 히트를 한 태극기 휘날리며 프랑스에 가고 굉장히 잘될줄 알았습니다. 근데
100개 극장을 잡아갖고 상영을 했는데 아 놀랍게도 2만 8천 명이 들었습니다. 뭐 선전은 뭐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예. 지하철역 들어가 보면 아 이 보드판으로 광고도 하고 막 했지만 그러나 이제 성적은 좋지 않았는데 그 원인도 극장을 극장 그 망을 파고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산술적으로 100개 극장에 2만 명이 들었 2만 8천 명이 들었으면 한 개 극장당 한 280명 정도 굉장히 많이 들은 거죠. 근데 그렇다면은 기술망 선생님이 아까 한국에서의 인기 또 프랑스의 인기가 다르고 한국에서 좋아하는 감독이 또 프랑스가 다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작가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작가들을 많이 본다면은 한국 사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농담을 좀 섞어서 한국 사람들의 취향은 너무나 저급한 것인지 그러니까 그 취향의 문제인지 아니면 예술성의 문제인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기술홍 선생님께서 한 비평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 Et tout d'abord, un commentaire sur ces statistiques. Ces statistiques sous-estiment la durée de vie de certains films. Je pense à Ivre de femme et de couleur, si vous voulez, qui a été un succès commercial. Donc il faut comparer ce succès commercial à la réception d'autres films non américains et non français. Donc il faut voir, si vous voulez, que les films qui sont faits par des créateurs coréens viennent sur un marché qui est un marché assez étroit, parce que c'est comme en Corée, vous avez les trois quarts du marché et les trois quarts des salles qui sont occupées par les blockbusters américains. Donc ces blockbusters américains, c'est un phénomène tout à fait différent, si vous voulez. On est dans l'industrie du spectacle, et donc ce ne sont pas les mêmes spectateurs qui vont voir les blockbusters américains et les films d'auteurs. Donc le mot cinéma désigne des réalités totalement distinctes. Bon. Donc les films venus de Corée s'inscrivent dans un espace culturel, qui est l'espace culturel restant. C'est un espace culturel dont je déduis le cinéma américain, à l'exception de quelques œuvres de création. Il faut également déduire le cinéma populaire français, qui a sa clientèle particulière. Et donc, il reste un espace étroit, je dirais un quart peut-être de la production, qui est disputé entre le cinéma d'auteur français et tous les autres cinémas d'auteur du monde. Donc, réunir 200 000 spectateurs sur un marché où vous êtes en concurrence avec les créateurs français, mais les créateurs brésiliens, indonésiens, thaïlandais, etc., c'est dire que 200 000 spectateurs, c'est énorme. Et je crois d'ailleurs que si on totalise ces succès de films réalisés par des créateurs coréens, aucun autre pays, si on fait des additions nationales, n'arrive à un tel résultat. Donc je pense que dans le cinéma de création, le cinéma coréen est celui qui vient en tête, après le cinéma français, parmi tous les films qui nous viennent d'ailleurs. Ça, c'est un point très important et je crois très significatif. Par ailleurs, il y a un autre critère qu'il faut introduire, dans le domaine de l'art, à l'opposition du divertissement. Le divertissement est instantané et non répétitif. Vous n'avez pas envie de voir quatre fois le même blockbuster américain. En revanche, ce que je trouve très intéressant dans la carrière d'un film comme Ivre de femme et de couleur ou de peinture, puisqu'on l'a beaucoup cité, c'est que c'est un film qui continue. Je veux dire par là que c'est un film qui fait une carrière en DVD, qui fait une carrière sur le web, piraté et non piraté, et qui fait une carrière sur les chaînes culturelles comme Arte. Donc pour véritablement juger si c'est de l'importance d'un film,
il faut savoir si c'est un classique, en clair. Bon. Et ce qui est remarquable dans ces films, c'est qu'un certain nombre d'entre eux, enfin ceux qui ont été cités, sont des films devenus des films classiques. C'est ça qui est important. Et c'est ça, finalement, le vrai critère. Quand vous dites, bon, un film qui a bien marché ici, il a échoué, il a eu 20 000 spectateurs, moi, j'ai envie de voir, sur une durée de 10 ans, quelle va être la carrière de ce film ? Est-ce qu'il va entrer dans le répertoire du cinéma classique ? Et il y a, je me répète, un certain nombre de grands films coréens qui sont aujourd'hui dans le cinéma classique. Vous avez fait une comparaison, vous avez dit « Ivre de femme et de peinture », c'est 400 000 je sais plus, spectateurs, et puis le film chinois, c'est quoi, Dragon et... Tigre et Dragon. Le Tigre et Dragon, c'est 1 million et ça. Bon, est-ce qu'ils sont dans la même catégorie ? Je pense que Tigre et Dragon relèvent plus du divertissement que de la création artistique. Bon, on peut en discuter. Bon. Mais il y a aussi une autre différence, mais qui est en relation directe avec notre sujet aujourd'hui, c'est qu'un film chinois bénéficie d'une sorte de prime parce qu'il est chinois. Pourquoi ? Parce que la Chine a une image forte, que la Chine est située, et que je disais tout à l'heure, on ne va pas voir un film coréen parce qu'il est coréen, mais on va voir un film chinois parce qu'il est chinois. Et l'explication, nous la connaissons bien, c'est que la Corée du Sud a une image culturelle pas parfaitement nette, mitigée. Et donc, il n'y a pas une attraction spontanée vers ce qui vient de la Corée du Sud. Et donc, ceci est relié à une réflexion plus générale sur l'image culturelle de la Corée du Sud. Vous avez utilisé ce terme américain de « brand ». Est-ce que la Corée du Sud est une marque ? Elle l'est plus qu'il y a 20 ans, mais elle n'est pas encore une marque suffisamment précise pour qu'on aille voir un film coréen en raison de son origine même. Par ailleurs, et ce sera ma ultime réflexion sur ce sujet, qui est lié au succès commercial, la Corée du Sud n'a pas une image culturelle forte qui bénéficierait d'une certaine manière par rebond au cinéma d'auteur, parce qu'il reste très difficile pour un Européen de faire le lien entre les différents aspects de la civilisation coréenne. Dans le cas de la Chine, on fait le lien. Et d'ailleurs, le cinéma chinois joue sur cette ambiguïté. Le cinéma chinois joue sur la civilisation chinoise. Hein. Le succès tient à cela. Bon. Et dans le cas de la Corée, nous avons des artistes que nous connaissons et que nous aimons bien. Nous avons des films que nous aimons bien. Nous avons une idée très vague de cette ancienne civilisation que l'on connaît très très mal. Mais il n'y a pas de cohérence, si vous voulez, entre tous ces éléments. Et je dirais que compte tenu du caractère flou de l'image de la Corée du Sud, les performances commerciales et le caractère classique de ces films est d'autant plus remarquable qu'ils ne sont pas soutenus, si vous voulez, par une politique de... Aujourd'hui, 한국 예술의 그 대중성과 예술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게 하나의 주제가 됩니다. 한국 영화 관련해서 제가 재밌는 샹송 가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르노라는 사람이 물론 유명한 샹송인데 제목이 졸부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은 그 졸부들이 일본 식당에 가고 영화는 한국 영화를 본다 라는 그런 가사가 있답니다. 마치 이 한국 영화를 보는 프랑스 사람들이 다 졸부가 되어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드는데요. 지금 김설만 선생님 Renaud aime surtout le whisky, mais enfin bon. 김설만 선생님께서 이제 이게 지금 계속 표현이 한국 영화는 대단히 성공한 예술 영화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성에서는 분명히 인정을 받은 셈인데 저는 산업으로서의 영화를 볼 때 상업성도 획득을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우리나라 영화가 상업적인 대중성을 가지고 프랑스에 소개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한국의 모습을 알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 기설원 선생님께서는 한국 영화는 그럴 필요가 없다. 예술 영화만으로는 만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상업성도 획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상업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lors, il y a un précédent qui me vient à l'esprit, qui est le cinéma indien. Le cinéma indien était connu en France on ne connaissait en France du cinéma indien que des œuvres très très pointues, très artistiques, en particulier les films de Satyajit Ray, donc réalisateur bengali, totalement inconnu dans son pays, et qui est absolument idolâtré en France et pour des justes raisons. Et puis un distributeur a eu l'idée de montrer en France les films populaires indiens, ce qu'on appelle les films de Bollywood, vous savez, qui est la contraction de Hollywood et de Bombay. Et le succès de ces films a été incroyable. Et a d'une certaine manière transformé à la fois l'image de l'Inde et l'image du cinéma indien. Et aujourd'hui, les spectateurs français vont voir aussi bien en masse des films de création artistique venant de l'Inde que le cinéma populaire. Alors, je crois que le raisonnement s'appliquerait aussi au cinéma venu de Corée. Je crois que jusqu'ici, aucun distributeur n'a pris le risque de montrer du cinéma populaire coréen. Et ce serait intéressant de voir quelle serait la réaction du public. De même, j'ai regretté qu'un film que j'ai beaucoup aimé et que j'ai vu alors ici, parce qu'il n'a pas été montré en France, c'était, je ne sais pas quel était le titre en coréen, c'est « Le clown et le roi », c'est ça ? Non. « Le clown et le roi ». Donc je me suis dit, voilà un film qui est à mi-chemin, je dirais, entre le cinéma populaire et le cinéma artistique, et voilà typiquement le genre de film qu'il faudrait montrer en France, puisqu'il réconcilierait via toutes les images de la Corée. C'est à la fois l'histoire de la Corée, et puis c'est une histoire sexuelle très compliquée entre un artiste et le souverain. Et pour une raison qui m'échappe totalement, ce film n'a pas été distribué en France, alors qu'ici, il a été un gigantesque succès. Donc pour répondre à votre question, oui, j'espère qu'un distributeur français prendra le risque de faire ce qui a été fait pour le cinéma indien et de types de films comme le Clown et le Roi et je crois le bon vecteur qui permettrait une transformation de l'image du cinéma coréen. Mais bon, je lis ça à beaucoup d'autres aspects de l'exportation de la culture coréenne, si je puis me permettre ça. Je sais, je ne réponds pas à vos questions. Mais j'ai envie de dire quelque chose parce qu'après je vais oublier. Et au fond, tout est lié. Tout est lié. Donc, vous n'exportez pas le cinéma populaire. Bon, vous avez tort. Point 1. Point 2. Vous avez ici un patrimoine artistique historique exceptionnel qui est le musée national de Séoul, où est présenté l'ensemble de la civilisation coréenne. Bon. Je n'ai jamais vu une seule image de ce musée en dehors de la Corée, et aucune œuvre n'a jamais été montrée jusqu'ici en France. Donc tout est lié. C'est-à-dire que s'il existe une politique active pour faire connaître la civilisation coréenne en tant que telle, tout le reste suit. Vous créez une curiosité envers la civilisation coréenne dans sa totalité, une curiosité envers le cinéma populaire et une curiosité
envers le cinéma de création. Et donc tous les éléments sont liés. Donc je ne pense pas qu'on puisse avoir une politique active qui singulariserait un art et qui oublierait le patrimoine. Je crois que ce qui manque à la Corée du Sud, dans le cas de la France, qui est vraiment dans une situation de demande et d'attente, c'est une cohérence dans toutes les expressions de l'histoire, de la civilisation et de la création contemporaine. Ouais. 저 김동 위원님 왜 왕의 남자 같은 좋은 영화를 수출 안 하셨습니까? 뭐 영화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프랑스에 있는 고몽이라든가 빠테라든가 MK2라든가 이런 큰 메이저 영화사들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 메이저 영화사를 뚫고 가야지만 큰 극장에 걸릴 수가 있고 많은 관객을 끌어모을 수가 있죠. 또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급사들의 취향에 맞고 눈에 들어야 되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런 회사들과 합작, 공동 제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프랑스뿐만이 아니고 한국 영화가 해외의 시장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 나라와의 합작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미 2006년에 공동 제작을 위한 협약도 체결해 놨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와의 합작에 많은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중국은 원래 쿼터제가 있어서 1년에 뭐 25편, 지금은 조금 늘어나서 한 40편 정도까지는 수입을 허용하고 있죠. 근데 거기도 미국 영화가 주로 많기 때문에 한국 영화는 한 2편에서 한 만에 4편, 2편 내지 3편 정도밖에 중국에 수출 안 되죠. 그래서 그 광대한 시장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제 중국하고 지금 합작 협약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그것이 체결돼서 이제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가 중국 영화로 인정이 되면 그거는 광대한 중국 시장을 뚫고 들어갈 수 있죠. 마찬가지로 프랑스와 고몽하고 뭐 같이 합작을 해서 영화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건 프랑스 영화가 되기 때문에 프랑스에 전국적으로 배급하기가 상당히 쉽죠. 그런 방법을 이제는 모색해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한국과 프랑스의 공동 제작을 몇 편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 역시 예술 영화를 공동 제작을 했죠. 홍상수 감독의 영화 밤과 낮 그리고 한국계 중국 감독인 장률 감독의 두만강 뭐 이런 영화들밖에는 합작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프랑스 시장을 좀 엄밀하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하면 뚫고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전략을 짜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실 영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중국 시장은 중국에 맞는 영화, 그다음에 프랑스, 미국 헐리우드만 해도 지금 뭐 이명세 감독이 오래전부터 뉴욕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뚫고 들어가려고 그러다 결국 못 들었고 강재규 감독도 LA에서 오랫동안 체제하면서 할리우드를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못 뚫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결국은 전략이 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영화가 해외 시장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말 현재 시장을 지역마다 또 국가마다 잘 엄밀히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응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해서 영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 농담을 좀 섞어서 하면은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굉장히 심심하거든요. 근데 프랑스 분들이 보기에는 한국 영화, 홍상수 감독이 만든 한국 영화가 굉장히 재밌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보는 한국 영화에 대한 시각과 우리들이 느끼는 것을 어떻게 조화시켜서 예술성과 대중성을 함께 획득해 나가느냐라는 게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망 선생님께서는 지금 아까 이제 프랑스에서 뭐 미국 영화, 미국 상업 영화가 굉장히 대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한국 영화는 예술 영화에 속하기 때문에 뭐 그거와는 좀 다른 차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평소에 기술망 선생님께서는 이 미국 중심의 세계화가 대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항상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쓰신 원더풀 월드에서도 민주주의와 세계화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움직임이다 라고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맥몽드라는 개념을 사용하셨죠. 맥도날드, 맥킨토시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계화된 세상. 근데 지금 프랑스 자체에서 한국 영화를 비롯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팬덤이 생기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미국 문화가 지배하던 어떤 그런 그 현상에서 어떤 문화다원주의적인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Ma position est un tout petit peu différente, c'est-à-dire que je n'oppose pas la mondialisation au développement des identités culturelles locales. Je propose, en tout cas je soutiens une démarche où les deux progresseraient de manière simultanée. Je ne vois pas de contradiction nécessaire. J'y vois plutôt un enrichissement de notre personnalité. C'est-à-dire, nous sommes citoyens de plusieurs univers. Nous sommes de notre lieu, nous sommes de notre communauté culturelle et ethnique, nous sommes de notre communauté religieuse, nous sommes citoyens d'un État. Dans mon cas, je suis citoyen européen et je suis citoyen du monde. Et je considère que tout ceci est un enrichissement de la personne individuelle. Et que pour ce qui concerne la mondialisation, j'y vois un progrès dans la mesure où elle nous permet d'accéder à des univers culturels dont nous ignorions absolument tout. Souvent par l'intermédiaire des États-Unis et par l'intermédiaire de la langue anglaise, nous découvrons des univers artistiques, musicaux, identitaires, qu'ils étaient tout à fait inconnus. Bon. Et le web, qui est l'expression ultime, si vous voulez, de la mondialisation, est une source de connaissances et d'enrichissement infini. Moi, je ne fais pas partie des intellectuels réactionnaires, qui sont majoritaires en France. Je fais partie des intellectuels tout à fait amateurs de ce qu'il y a de plus moderne et de plus mondialisé. Et je lis mes bouquins là-dessus, je regarde mes films là-dessus. Pardon, c'est pas Samsung, mais ça va venir. Ça va venir. Bon. Donc, oui à la mondialisation comme enrichissement de la personnalité. Non à la mondialisation si elle est destructrice des identités locales. Mais je ne pense pas que ce soit le cas. Je pense que, par exemple, la mondialisation permet à des cultures locales, soit des cultures minuscules, soit des cultures importantes, comme la culture coréenne ou la culture française, d'accéder à des publics beaucoup plus vastes que naguère. Donc je considère que les deux ne sont pas en conflit, que les deux doivent être entretenus, et d'ailleurs c'est ce qui se passe. C'est ce qui se passe. D'ailleurs, il y a 50 ans, le cinéma de Corée ne serait jamais sorti de Corée. Et aujourd'hui, le cinéma de Corée sort de Corée parce que nous sommes à l'heure de la mondialisation. Et ce qui est très intéressant dans les films coréens que nous avons cités, et pardon, je reviens à AAA, c'est un film qui est à la fois extraordinairement local,
puisqu'il s'enracine dans un lieu très particulier, dans cette petite ville de Corée au bord de la mer, dans une histoire de copains, une histoire d'amour, il n'y a rien de plus local. Et en même temps, le monde entier peut se reconnaître dans cette histoire d'amour et dans cette histoire, de vacances d'été. Donc, le conflit, si vous voulez, artificiel que l'on veut créer entre les deux, moi, je le laisse aux hommes politiques qui ont toujours besoin de mobiliser les énergies nationales pour être élus, mais étant plutôt un intellectuel et un artiste, je crois que l'on peut mener les deux de front, et je considère que les deux progressent de front et enrichissent notre personnalité. Et moi, j'ai toujours refusé de me laisser enfermer dans une identité nationale. Je suis citoyen français, je ne suis pas que citoyen français. Les gens tout à l'heure disent, mais alors pourquoi vous voyagez tout le temps? Pourquoi vous êtes aujourd'hui à Séoul, avant-hier à Berlin, après-demain à Madrid? Je vais vous dire, moi, je suis partout chez moi. J'ai pas le sentiment d'être ici, ailleurs. Cette notion d'être ailleurs, c'est une notion qui est tout à fait périmée. Nous avons pour la première fois dans l'histoire de l'humanité, que ce soit par le web, par la lecture, par le cinéma ou par les voyages à bon marché, nous avons la possibilité d'être partout. Bon, eh bien, moi, je me sens bien partout. Et je suis ici, chez moi. Et je suis chez moi. Je n'ai pas le sentiment d'être à l'étranger. Une journaliste tout à l'heure me disait, mais comment vous faites pour travailler à l'étranger en voyage? Je dis, mais je ne suis pas en voyage. Je ne suis pas à l'étranger. Ma femme n'est pas tout à fait d'accord avec cette analyse. Bon. Mais je veux dire, pour moi, il y avait une chanson de Juliette Gréco, c'était quoi? Il n'y a plus d'après-demain à Saint-Germain-des-Prés, c'était quoi les paroles? Il n'y a plus d'ailleurs à Saint-Germain-des-Prés. Hein, c'était quoi? Il n'y a plus d'ailleurs à Saint-Germain-des-Prés, un truc comme ça. Bon, moi je dis, il n'y a plus d'ailleurs. C'est-à-dire que la notion d'ailleurs, pour moi, n'existe plus. Et je pense que pour la jeune génération, pardon, moi je prends toujours mes enfants comme échantillon, si vous voulez. Comme j'en ai beaucoup, ça permet des sondages statistiquement valables. Mes enfants sont français, sont européens, mais sont de partout. Et je crois que c'est ça le destin de l'humanité. Et personnellement, j'y vois un progrès humain et un progrès culturel. I did answer the question. No? Yeah. Yes. 굉장히 기쁩니다. 하나는 세계 여러 나라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집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편안함을 갖고 계시다는데 저도 1년에 한 10대 번 이상은 해외 돌아다니면서 집에서는 싫어하지만 뭐 저는 편안하게 다니고 있다는 점이 같고 또 홍상수 감독의 하하하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저도 홍상수 감독의 하하하가 언서튼 리가드에서 대상을 받았을 때 제가 그 감독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때 심사위원을 했고 그 대상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상수 감독이 해외에서 상 받은 것이 딱 두 번인데 1997년에 로테르담 영화제에서 첫 데뷔작인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을 갖고 또 상을 받았죠. 그때도 제가 심사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영향력을 미쳐서 된 거는 아니고 제가 홍상수 감독을 영화를 좋아했고 다른 심사위원들도 그런 보편성,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영화다 그런 점에서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받은 거죠. 그런 점에서 저하고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쁩니다. 참고로 이 두 분들을 부러워하시지 마십시오. 이 두 분들의 세대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이렇게 하시다가는 집에서 쫓겨납니다. 기술원 선생님께서는 아까 본인이 이런 조그만 컴퓨터를 쓰실 정도로 얼리 어댑터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샹송에서 소개한 바와 같은 그런 속물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중성과 예술성이 우리의 주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화 과정에서 이 보편성과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그게 또 하나의 주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조금 다른 면에서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 문화에 열광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샹송을 즐겨 듣고 프랑스 예술 영화를 가서 보고 이 데이트를 할 때 그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저 자신이 지성인이 된 듯한 그런 착각을 하면서 아가씨들한테 굉장히 폼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별로 샹송이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도. 물론 지금 들어도 좋지만. 일단 프랑스 예술영화 보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한국 예술영화가 몇 군데 예술영화관을 가도 프랑스 영화를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전 궁금한 게, 이 프랑스에서 그러한 영화를 영화나 음악이나 뭐 이거를 갖다 우리한테 그만큼 충분히 공급해 주지 않을 정도로 어떤 문화의 발신자로서의 어떤 프랑스의 이 역할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까 기소르망 선생님께서 계속 문화의 국적 얘기를 하셨거든요. 한국 영화의 국적, 뭐 한국 문화의 국적, 뭐 등등 뭐 이런 거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역시 그 프랑스 문화도 프랑스의 국적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린 그런 거 알 필요가 없는 건지, 뭐 포괄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C'est clair. Ce que vous dites sur la chanson française ou le cinéma français doit être relié à une réflexion plus générale sur la création culturelle. La création culturelle, c'est une sorte de miracle. C'est une sorte de miracle qui se traduit parce que à un moment donné, dans un lieu donné, vous avez une sorte de convergence entre des artistes qui expriment des préoccupations communes. Non. Dans le cas du cinéma coréen, tout à l'heure, je me suis demandé qu'est-ce qu'il y a de commun qui explique ce surgissement à un moment donné d'un grand nombre de cinéastes, de créateurs coréens de qualité. C'est quelque chose d'assez miraculeux. On peut expliquer ça par des circonstances historiques, la société coréenne très bousculée par une modernisation très accélérée, et donc un certain nombre d'artistes réagissent à cette modernisation accélérée, à ce déracinement, au choc que représente la confrontation entre la Corée et le reste du monde. C'est une explication. Je ne sais pas si elle est valable. Elle a un côté un peu marxiste, parce qu'il y a un aspect un peu déterminisme historique. Donc je ne sais pas si c'est une bonne explication. Le fait est que les pôles de création culturelle, au cours de l'histoire de l'humanité, se déplacent. Et que dans le cas de la France, il faut reconnaître les choses, nous sommes, qu'il s'agisse du cinéma, de la littérature ou de la chanson, nous sommes dans une période moins créative et moins originale qu'elle ne le fut, par exemple, au moment de la nouvelle vague pour le cinéma, dans les années 60, au moment du nouveau roman, également dans les années 50-1960, que la chanson française a connu son grand moment, je dirais, entre les années 1940 et les années 1970, et que dans le domaine de la philosophie politique, nous sommes entrés dans une période désertique. Bon, je n'ai pas d'explication. Il se trouve que nous sommes actuellement plutôt dans le creux d'un cycle. Et que quand on nous parle de la culture française, et pardon de dire ça devant le responsable de l'Institut français,
Mais c'est moins facile qu'il y a 30 ans. En revanche, une ville qui avait totalement disparu de la carte de la création culturelle, qui est Berlin, est devenue depuis quelques années le foyer de la créativité culturelle en Europe. Que dans le domaine des arts plastiques, tous les artistes coréens, et pas seulement coréens, dans les années 1920, allaient naturellement à Paris. Ils vont aujourd'hui naturellement à New York. Donc, vous avez un déplacement incessant, si vous voulez, des pôles de créativité. Et il est très difficile, si vous voulez, de s'inscrire contre ce mouvement. Donc, la création culturelle relève du miracle, d'une certaine manière, et du miracle que l'on n'arrive absolument pas à organiser et qui, Dieu merci, n'obéit à aucun déterminisme. Et je voudrais faire une deuxième observation pour ce qui concerne votre question entre, j'irais, ce qu'on appelle en anglais highbrow, lowbrow, haute culture, basse culture, ou culture d'élite, culture populaire. Je pense que nous sommes dans une situation analogue à celle de la mondialisation, c'est-à-dire que les deux coexistent. Vous avez d'un côté ce qu'on appelle l'industrie culturelle, et d'ailleurs les Américains utilisent un terme, je crois, plus exact et plus descriptif, qui est « entertainment ». Hollywood, Hollywood movies, ne prétendent absolument pas participer de la production culturelle, ils se décrivent eux-mêmes comme une industrie de l'entertainment. Bon. Donc, je crois que dans la langue française, je ne sais pas si c'est le cas dans la langue coréenne, il faudrait faire la distinction entre entertainment et la création culturelle. Et donc, nous sommes dans un monde où les deux me semblent assez distincts. C'est-à-dire que c'est comme la mondialisation. Vous avez la masse qui se mondialise et qui partage, si vous voulez, des critères culturels identiques, comme la pop music. Et puis, vous avez par ailleurs une multiplication de niches. Et je crois qu'il faut avoir l'ambition de ses moyens ou les moyens de son ambition. C'est-à-dire que il n'y a rien d'humiliant à travailler pour des niches. Le monde actuel est constitué d'un ensemble de niches. Et donc, le domaine du cinéma et de la création artistique dans le monde du cinéma, c'est une économie de niches. Et je ne suis pas absolument certain qu'il faille sortir de la niche pour basculer dans le monde de l'entertainment. Il y a quelques œuvres qui paraissent à faire le lien, qui parviennent à faire le lien, mais je crois que c'est assez accidentel. Je crois qu'il faut prendre le monde tel qu'il est, et je me répète, mondialisation, identité locale, entertainment industry, création artistique. Et ce sont deux choses qui sont tout à fait distinctes, et je n'établis pas de hiérarchie entre les deux. Je pense que les deux peuvent sainement coexister. Chanson과 프랑스에서 영화가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이유가 프랑스 나온 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김설방 선생이 미국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한국에서는 문화산업이란 프랑스에서는 문화산업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을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간 영역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죠. 예. 자, 이제 다시 또 본류로 들어가겠습니다. 프랑스에서 한국 대중문화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한국 영화가 주로 작가주의 영화 중심으로 소개되고 수요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프랑스의 지식인들이 한국 영화를 불모지에서 발견해서 그것을 소비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반면에 K-POP이나 K-드라마 같은 대중문화가 지금 프랑스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프랑스 분들이 불모지에서 발견을 한 게 아니라 이게 스며들어가고 위로 솟아오른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가 어떤 면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드라마를 보면은 드라마를 주로 소비하는 계층은 20대에서 40대의 여대생 또는 직장 여성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소비하는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받아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열성적인 한국 유학생들이 거기에 자막을 붙여서 굉장히 꾸준히 많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즐기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K-POP보다는 오히려 드라마의 팬들이 더 많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보여지는 것은 K-POP 팬들이 굉장히 열광적으로 K-POP을 즐기고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드라마에 대해서는 뭐 역시 두 분 다 여행을 많이 다니신다고 보실 기회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K-POP 얘기를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6월에 파리에서 SM 엔터테인먼트가 쇼를 하고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는데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계인들 생각에 프랑스는 문화적으로 이렇게 쉽게 환호하는 나라가 아닌데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왜 K-POP에 환호를 할까? 프랑스의 기성세대로서 기소르망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ui, juste un point important. Vous avez parlé de la pénétration des films d'origine coréenne dans les milieux intellectuels français. Je crois qu'il faut rendre un hommage tout à fait particulier à Jean-Marie Le Clézio. Donc Jean-Marie Le Clézio qui connaît bien la Corée, que les Coréens connaissent bien, a vraiment été un des premiers intellectuels français à parler du cinéma d'auteur coréen. Je confesse d'ailleurs que j'ai découvert grâce à Jean-Marie Le Clézio beaucoup d'auteurs coréens que je ne connaissais pas. Donc il a joué un rôle très important qu'il faut rappeler. Vous avez dit, on n'a pas le temps de voir les séries télévisées sur Internet, c'est vrai. Mais je suis frappé par le nombre de jeunes, très jeunes, hein, souvent, en France et beaucoup aux États-Unis, qui regardent les séries télévisées coréennes sur Internet, sur YouTube. C'est quelque chose que j'ai découvert récemment. Comme vous savez, c'est très difficile à quantifier. Mais les jeunes filles américaines en particulier adorent les acteurs coréens, les trouvent très beaux. Et donc il y a un succès non mesurable, mais absolument certain de ces séries télévisées, pour la même raison que les séries télévisées coréennes ont du succès au Japon, où vous savez que toutes les mères de famille ont rêvé d'un gendre qui ressemble au héros de ces séries télévisées. Pour ce qui concerne le K-pop et l'événement que vous avez signalé à Bercy, c'était un événement très organisé auquel a participé le gouvernement coréen. Donc c'était vraiment une opération de promotion. Je pense, mais je n'ai pas la preuve, que 99% des spectateurs, moyenne d'âge 12 ans et demi, ne savaient pas que ces groupes étaient coréens. Franchement. Ces groupes ont été très appréciés par leur énergie, mais je vous rappelle qu'ils chantaient en anglais et que le caractère coréen, je crois, a échappé au plus grand nombre. Je dois rappeler d'ailleurs que, vous l'avez dit dans votre introduction, que les groupes de K-pop ont commencé à pénétrer par la Chine pour des raisons éminemment politiques. C'est parce que les dirigeants chinois étaient très hostiles à l'idée de laisser venir des groupes de pop ou de rock occidentaux, américains ou britanniques, et qu'en laissant venir des Coréens, ils avaient l'impression que c'était une version locale et aseptisée. Et le K-pop a été en fait l'espèce de médiateur entre les jeunes chinois, qui ont beaucoup apprécié, et la musique pop, qui est quand même plutôt une musique anglo-saxonne. Donc les groupes pop coréens ont joué ce rôle de médiateur
Et c'est ce qui explique en grande partie, me semble-t-il, leur succès en Chine. Donc je ne veux pas diminuer leur succès, leur efficacité, leur énergie, mais il faut bien resituer tout cela dans un contexte commercial et politique dont la Corée a bénéficié, mais qui me paraît en même temps, je vous le dis très sincèrement, quelque chose d'assez superficiel. Et alors là, le terme de vague s'applique parfaitement. Une vague, M. Kim le disait tout à l'heure dans une conversation personnelle, une vague, c'est ce qui se retire. Je pense que si la vague coréenne se limite au K-pop, la vague va se retirer. Qu'en revanche, si une meilleure connaissance de la civilisation coréenne transite par des œuvres majeures, arts plastiques, chorégraphie, musique, cinéma, alors là, on peut effectivement parler d'une vague coréenne. Donc c'est pour ça, encore une fois, que je distingue les deux. 네, 한류라는 게 코리안 웨이브라는 표현을 쓰고 그것이 K-POP에 국한돼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성공은 한국 K-POP이 중재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기회에 조금 정확한 정보를 드리면은 K-POP이 정부의 지원을 받았느냐라는 것은 K-POP을 만드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정부가 뭘 도와준 게 있느냐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POP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전파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도와준 게 하나도 없었고요. 유일하게 도와준 거는 지난 여름 작년 6월에 파리에서 공연을 할 때 SM 엔터테인먼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예, 가서 한번 좀 그런 걸 해보면 어떻겠느냐 나는 권유를 한 것이 정부에 도와준 거죠. 그리고 그 공연의 준비를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지금 가셨나요? 아까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장 하던 최준호 원장께서 그 행사를 다 조직을 했고 그 행사 준비를 갖다 해준 것이 정부가 도와준 일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So he is parti. He has gone away, so he cannot answer. He just left. Yeah. But I think the Korean government played a decisive role. 그리고 그 한국문화원, 그러니까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그 K-POP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코리아 커넥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그 행사를 했는데 그 코리아 커넥션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60대, 70대에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한국문화원장은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K-POP을 좋아한다는 것을 굉장히 뜻밖의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주된 팬들은 12점 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K-POP은 주로 10대의 소녀들이 즐기고 있고 K-드라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에서 40대까지의 여대생과 어떤 뭐 직업을 갖고 있는 뭐 그 나름대로 지식층의 여성들이 즐기고 있다면은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세계적으로 지금 그럼 대중문화는 다 여성들이 만들어 나가는 건지 김수성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중문화의 현상을 우리는 도저히 거슬 수 없다. 남자는 빠져야 되는 건가요? Non, mais il y a, pour ce qui concerne les sitcoms télévisés, c'est évidemment un public essentiellement féminin, bien entendu. Et pour le K-pop, c'est essentiellement un public de jeunes filles. C'est pas vrai pour le cinéma, bien entendu. 어떤 지적에 의하면은 K-pop이나 J-pop 까지도 프랑스 내에서 인기가 높은 지역은 그 다문화 지수가 높은 마르세유나 이런 쪽에서 우선 시작을 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프랑스 젊은 세대의 어떤 다문화, 혼종 문화에 대한 어떤 열광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그거 상관없이 어떤 뭐 일반적인 그 외래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라고 보시는 건지요? Oui,
Les jeunes Français sont évidemment à la recherche d'exotisme, et pas seulement à Marseille. C'est-à-dire que si vous regardez les groupes de musique pop qui se produisent aujourd'hui en France, un peu partout, même ceux que l'on voit à la télévision, ce qui est caractéristique, c'est une espèce de surenchère dans l'exotisme. C'est-à-dire, par exemple, si vous venez d'Azerbaïdjan, du Kyrgyzstan, et pour prendre des exemples très, très concrets, si vous voulez, vous suscitez évidemment une grande curiosité parce que, effectivement, vous apportez, vous faites de la musique mondiale, mais vous apportez quand même une coloration musicale qui est spécifique de votre terre d'origine. Hein, et donc, vous avez une tendance générale, disons, à ce qu'on appelle le multiculturalisme, en particulier chez les jeunes, en particulier dans la musique populaire. Donc, je crains que les Coréens soient très vite dépassés, d'ailleurs, parce qu'il y a des peuples encore plus singuliers et beaucoup plus ignorés que les Coréens sur ce marché extraordinairement concurrentiel. Je crois que la faiblesse des groupes coréens, c'est qu'ils ressemblent un peu trop aux groupes anglo-saxons. Et que le K-pop coréen n'a pas vraiment réussi à se forger une identité distincte. C'est pour ça que je disais tout à l'heure qu'ils sont un peu le médiateur ou une espèce de substitut à la musique pop anglo-saxonne. Et vous parliez de la J-pop, de la musique populaire japonaise. Les Japonais sont beaucoup plus audacieux, à la fois dans le costume, les gestes, la musique, les sons. Et donc, le J-pop a certainement devant lui une durée de vie plus longue que le K-pop, qui, me semble-t-il, aujourd'hui est quand même en train de s'essouffler. Mais si vous voulez discuter spécifiquement de ce sujet, invitez des gens de 14 ans, parce que, non, franchement, je suis sincère, parce que nous, on est quand même, avec M. Kim, on est quand même des vieux croutons, hein, pour discuter de ces affaires-là. Dire. SM. 저는 이제 약간, yeah. 약간 좀 다른데요. 그, 앞서 이제 K-POP이 원래 이제 중국에서부터 이 사회 구조적인 어떤 갈등을 푸는 요인으로 했다고 그러지만 생성됐다고 그러지만 오히려 중국에서는 드라마 K-드라마가 중국에서 시작이 됐고 K-팝은 오히려 일본에서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B라든가 보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서 좋아하기 시작을 해서 그것이 그 다음에 SM이 오랫동안 가수들을 양성하고 뭐 해서 이루어졌고 이것이 이제 다시 중국이나 동남아로 거쳐서 그보다는 더 바로 유럽 쪽이나 미국 쪽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죠. 근데 왜 그러면 유럽에서 K-POP이 인기를 얻었느냐. 앞서 지적을 하셨지만, 노래는 우리 가수들이 불렀지만, 작사는 유럽의 작곡가 또는 미국의 작곡가들에게 작곡을 시켜서, 불렀고, 또 영어를 불렀고, 그런데 다만, 우선 잘생겼고, 그래서, 제이팝을 부르는 일본 가수들보다는 훨씬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잘생겼기 때문에, 좋아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일본의 제이팝이 조금 신비주의적이고, 어떤 이 변화, 다이나믹한 면이 없다면, 한국의 케이팝의 경우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율동, 그러니까 무용이 굉장히 폭발적이고, 그래서 작사가, 외국에서 작곡하는 데다가
잘생겼고 무용을 워낙 율동이 다이나믹하고 이런 점에서 대중을 사로잡았다.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사로잡았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프랑스에서 오히려 J-POP은 조금 벗겨지고 이제 K-POP이 거기에 대체되는 음악으로 지금 나가는 추세에 있다. 다 문제는 이것이 하나의 웨이브란 말이죠. 진짜 한류라는 말. 그래서 저도 한류정책 자문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었고 지금 유진용 지금 모더레이터께서도 한류 대학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두 사람 다 한류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웨이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면 계속해서 이 컨텐츠를 계속 개발시켜 나가지 않으면 또 일시적인 웨이브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지역에 맞는 청소년들에게 맞는 또는 중년층에게 맞는 그러한 컨텐츠를 계속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독창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김소름왕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김동욱 위원장님께서도 독창성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잘생겨야겠죠. 참고로 30년 전에는 우리 김동욱 위원장님이 훨씬 잘생기셨습니다. 지금도 멋있으시지만. 멋있지? 그러고 보니까 저만 빼고 다들 잘생기신 분만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대충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거 굉장히 기소르망 선생님과 김동욱 위원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이 오늘 얘기를 했던 거는 한국 문화가 외국에 소개될 때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고 유럽에 소개될 때 어떻게 대중성과 예술성을 같이 조화 있게 전달을 하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세계화 과정에서 보편성과 그리고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확립해 나갈 것인가라는 게 우리의 주제였습니다. 어떻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제가 마지막 좀 더 질문을 드리면 기술망 선생님, 이 대중문화 속에 지금 국적이 필요 없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독창성과 정체성을 또 얘기를 하셨다면은 독창성과 정체성까지도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아니면 국적과 그건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뭐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모호한 질문이지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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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s j'ai dit que les deux coexistaient, hein? Voilà. Il faut développer les deux de manière simultanée. Voilà, c'est, hein? Il ne faut pas chercher la synthèse. Dans le cas de la Corée, ce qui manque, je crois, c'est la possibilité pour un spectateur non coréen de faire le lien entre ce qui se passe aujourd'hui en Corée et l'histoire de la Corée. Et c'est pour ça que, pour ma part, je souhaite, si vous voulez, qu'il y ait un effort, ça relève quand même de la politique, qu'il y ait un effort de promotion, si vous voulez, du patrimoine historique de la Corée. Parce que, quoi qu'on en dise, je considère qu'on peut vraiment comprendre en profondeur l'œuvre des cinéastes coréens ou l'œuvre des plasticiens coréens si on est capable de faire la relation entre le passé de la Corée et la création contemporaine. Car il y a un lien. Il est tout à fait clair que ces créateurs, dans tous les domaines, sont prisonniers d'un passé. Et alors, un passé, ça veut dire que vous vous inscrivez en réaction violente contre ce passé, ce qui peut être le cas de certains cinéastes, ou au contraire, vous êtes dans la continuité de ce passé qu'a d'autres cinéastes. Et dans le domaine des arts plastiques, qui était très intéressant en Corée,
la continuité est évidente. Et si vous voulez apprécier l'œuvre d'un grand artiste contemporain coréen, que ce soit un cinéaste ou je pense un plasticien comme Lee ou Fan, vous comprenez quand même mieux si vous avez une connaissance des 3000 ans d'histoire artistique qui sont là derrière. Bon. Et donc, ce qui manque aujourd'hui, si vous voulez, dans la relation que nous, Français ou Européens, pouvons avoir avec une œuvre coréenne, ce qui nous manque, justement, c'est cette dimension historique. Et c'est là où les pouvoirs publics ou les fondations privées peuvent jouer un rôle tout à fait déterminant. Nous n'avons pas accès au patrimoine historique, et donc nous avons une compréhension de la création culturelle coréenne qui est une compréhension assez superficielle et immédiate. Et je souhaiterais, si en tant qu'ami de la Corée, que les amateurs étrangers puissent faire la relation, si vous voulez, rétablir le lien entre le patrimoine historique et la création contemporaine, parce que ce lien existe, et en Corée, il est particulièrement fort. 김동욱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한국 문화가 프랑스부터 한 유럽에 보다 튼튼하게 또 넓고 길게 소개되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저는 뭐 기소로망 씨께서 이야기한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새로운 것을 아무 무에서 새로운 것이 창출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현재 토양 속에서 과거의 자양분을 접목시켜가지고 그 속에서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과거 우리 문화의 바탕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야 된다는 데선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문화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이 내셔널리즘이라든가 이런 것은 버려야 된다. 글로벌 사회에 있어서는 결국은 문화 간에 서로 상충되지 않고 상호 교류하면서 그 속에서 새로움을 쭉 추진해 나갈 때 이 문화를 공유할 수 있고 보편성을 띨 수 있다고 생각하죠. 어떤 면에서는 문화에 있어서도 이를테면 공존, 공동, 이를테면 상호주의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 점에서 저는 한류라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그런 바탕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를 너무 강조할 때는 그거는 하나의 문화 제국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걸 다른 데에다 강요할 때는 그 문화적인 침략이 될 수가 있고 또 상대방의 그걸 강요받는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고유 문화를 지켜야 된다는 본능을 또 자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간에 자기 고유 문화가 있다면 그 고유 문화를 지켜주는 그러한 상호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속에서 서로 교류가 되고 서로 접목이 될 때 이 보편성이 있는 글로벌된 그러한 문화가 창출됐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문화 정책을 추진하거나 또는 문화 교류를 할 때 반드시 그런 전제가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약속드렸던 게 이 플로우에 계신 분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한 분 질문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네 마이크를 드릴까요? 아 마이크를 쓰셔야지 통역이 가능합니다. C'était très, très intéressant tout ensemble. Donc, c'est juste une petite question. C'est vrai que vous avez évoqué le choix des mots, c'est-à-dire Hallyu, c'est la vague coréenne. J'entends depuis très longtemps ce mot-là, la vague coréenne. Mais M. Kim Dong-ho a utilisé le terme
la politique Hallyu Chongchek, c'est la politique Hallyu, la politique de la vague coréenne. Mais c'est vrai que pour utiliser la politique, quand même, c'est la durabilité, la politique durable à travers le Hallyu, c'est important. C'est vrai qu'on se rend compte que le problème de ce mot Hallyu, mais est-ce que vous avez pensé d'utiliser d'autres mots? Est-ce que, à partir de notre conférence de ce soir, est-ce que vous avez des idées pour utiliser, pour remplacer le mot Hallyu par un autre mot? Ou tu demandes, M. Guy Sormand, il fait partie de vraiment les intellectuels très importants en France, est-ce que vous avez des idées pour remplacer le mot Hallyu? Voilà, c'est une petite question. 먼저 아까 제가 한류 정책이라는 말을 쓴 적은 없고 하나의 문화 정책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원래 한류라는 것은 일시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웨이브라는 건 한번 왔다가 다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류라는 말은 적절하지가 않다. 또 두 번째 관점은 한류라는 것은 결국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국의 문화를 강요시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문화 제국주의적인 발상이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기조에서 볼 때는 반한류, 그 다음에 혐한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 점에서 한류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한다는 것은 한류라는 말보다는 문화정책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한국 한류보다는 한국의 문화, 한국 문화가 훨씬 더 올바른 표현이 아닌가 굳이 한류라는 말을 쓸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해외에 널리 알리고 소개시키고 그리고 확산시키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Moi, juste un mot, si vous voulez. L'expression que j'utilise en France toujours, c'est celui de civilisation coréenne. Pourquoi est-ce que j'utilise le terme de civilisation ? Parce que, comme vous le savez, les Français ont beaucoup de mal à situer la Corée entre la Chine et le Japon. Et à partir du moment où vous dites civilisation coréenne plutôt que culture coréenne, vous faites passer l'idée, la perception, si vous voulez, qu'il existe un univers civilisationnel qui est distinct en lui-même. Donc je ne parle pas de politique, si vous voulez, parce que tel n'est pas mon sujet. Mais je ne dis jamais culture coréenne, je dis toujours civilisation coréenne, ce qui crée une espèce de choc, si vous voulez, chez l'interlocuteur, en disant, c'est donc une civilisation. Je dis, oui, c'est une civilisation qui est totalement distincte. Il y a une civilisation chinoise, il y a une civilisation japonaise, il y a une civilisation coréenne. Incompréhensible, hein, pour moi. Mais, 아까 그... 기소로망 선생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아까 그 예술영화, 한국의 예술영화, 그 홍상수 감독, 김기덕, 그 임권태 감독님에 대한 예를 들으시면서 예술가에 대한 존중이 국가적이나 민족적 차원을 떠나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교롭게 그 김기덕 감독이나 유럽에서 크게 그 세계적인 예술가로 평가를 받은 백남준 선생이나 사실 그 역설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역설적으로 그 해외에서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길이 그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기소로망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대한민국 한국에서 한국 사회가 그리고 한국의 국가정책, 그 문화정책에서 예술가를 어떻게 존중해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라고 하는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김 선생님께서도 집행위원장님께서도 함께 고개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dans le cas de Park Nam-joon, la situation est très simple, si vous voulez.
Park Nam-jun a quitté la Corée dans les années 60 parce que la Corée était une dictature et qu'il considérait que les conditions de liberté artistique n'étaient pas réunies. Et comme son œuvre a atteint la notoriété à une époque où la Corée du Sud était toujours une dictature, Park Nam-jun était considéré comme un dangereux gauchiste, et donc les gouvernements coréens de l'époque ont toujours voulu le maintenir à l'écart. Donc ça, c'est un cas, si vous voulez, tout à fait singulier, qui est lié purement aux circonstances politiques de l'époque. Bon. Aujourd'hui, les artistes coréens, Dieu merci, ne sont pas du tout dans cette situation, et la plupart d'entre eux, d'ailleurs, évoluent comme tous les grands artistes de nos jours entre plusieurs pays. Ils se baladent entre Berlin, Paris, Séoul, New York et Tokyo. Donc le cas particulier de Park Nam-jun est simplement révélateur d'un certain climat. Bon, mais ce climat aujourd'hui, Dieu merci, a disparu. Ah, 그 예술 정책에 있어서 정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 개개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좋고 그러한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자유스럽게 자기가 창작할 수 있는 어떤 소재 제한이나 이런 것을 다 없애고 자유스럽게 창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영화와 관련해서는 상업 영화 그거는 뭐 자유 경쟁 속에 맡기면 되죠. 뭐 자기가 만들어서 돈 벌게 되면 벌고 또 망하게 되면 망하고 그거는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자유스럽게 내버려 두면 되지만 그러나 저예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화를 만들었을 때 이 관객들에게 일정 기간 보여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기덕 감독이 뭐 숨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다. 그럼 그 숨이라는 영화가 이 만드는 거는 자기가 저예산 자기 집을 팔아서 말든 뭘 해서 만들었든 일단 만든 영화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전국의 극장에서 상영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 주고 상영될 수 있는 그 상영관, 전용 상영관의 망을 구축해 주면 그러면 뭐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열기가 뜨겁습니다만 두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근데 부탁드릴 거는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는 속담으로 이게 여우를 피하려고 그러다 호랑이 만난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좀 쉬운 질문으로 부탁드립니다. 아, je voudrais amener juste deux remarques positives dans le droit esprit de votre livre. C'est que la première, c'est au niveau de la créativité française actuelle dans le domaine du cinéma, de la musique, de l'art vidéo et des arts numériques. Je ne crois pas qu'on soit au creux de la vague en ce moment. Je crois qu'on est plutôt à la crête de la vague. Le cinéma français à l'export ne s'est jamais mieux porté qu'en ce moment. En Corée, nous avons fait presque plus de 5 millions de spectateurs cette année. Pour la première fois, un film français a été oscarisé 5 fois. Le cinéma français s'exporte très bien. Dans le domaine de la musique, on a à peu près une dizaine de groupes français dans le domaine de la musique électronique, notamment, qui sont vraiment en haut des charts un petit peu partout dans le monde entier et qui réunissent beaucoup de gens dans tous les concerts. Dans le domaine de l'art vidéo et de l'art numérique, je crois que la French Touch, comme on l'a appelé ces 10 dernières années, continue à faire quelques petites merveilles de créativité. La deuxième remarque aussi très positive, c'est dans la distribution. Je crois que la révolution numérique a permis aux artistes de s'autoproduire, mais elle va permettre aussi de s'autodistribuer bientôt. C'est le cas, on voit de plus en plus
de formules de distribution complètement indépendantes qui prennent à contre-pied complètement l'ancien système. Et je crois que dans ce que vous évoquiez au niveau des niches, c'est là que réside le plus grand espoir pour voir de la créativité, non pas mainstream, mais de la véritable création d'auteurs exister dans les années qui viennent.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특별히 답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마지막으로 질문, 예, 한 분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Monsieur Sormand, d'abord, je suis d'accord avec vous quand vous disiez que le pôle culturel se pendule. Cinéma français, chansons françaises, etc., est substitué aujourd'hui par les marques Louis Vuitton ou Chanel, et puis le voyage, parce que parmi les Coréens, le lieu touristique le plus favori, c'est Paris, selon plusieurs sondages. Alors, ne vous inquiétez pas. au lieu du cinéma et chansons, il y a les marques Louis Vuitton, Chanel et puis le voyage. ma question, c'est en ce qui concerne l'économie et la culture. Concrètement, le niveau de la confiance du pays, le niveau de la confiance économique de la Corée dépasse celui du Japon aujourd'hui. Donc, à votre avis, est-ce que c'est possible en France l'adoration de la culture coréenne dépasse l'adoration de la culture japonaise. Merci. Est-ce que c'est l'un ou l'autre? On n'a pas le droit d'aimer les deux en même temps. Et en général, les Français adorent beaucoup la culture japonaise, n'est-ce pas? J'ai bien compris. Mais comme vous le savez, l'influence, la découverte, si vous voulez, des arts japonais, de la littérature japonaise, a commencé en France dans les années 1880. Et que la découverte de la civilisation japonaise a été pour les artistes français à la fin du 19e siècle un choc esthétique et artistique majeur. Alors, non seulement dans le domaine des arts plastiques, on connaît l'influence des estampes sur les peintres japonais, on connaît l'influence du Genji Monogatari sur la littérature française, donc c'est une histoire qui remonte à 150 ans. Bon. Et ensuite, le cinéma japonais, dans les années 50, a également bouleversé, si vous voulez, les conceptions esthétiques des cinéastes et des spectateurs français. Donc c'est une histoire longue, et c'est une histoire longue et une histoire durable. Bon. La Corée vient d'arriver. Comme le rappelait M. Kim tout à l'heure, les premiers films coréens débarquent en France il y a 25 ans. Bon. Donc vous avez une histoire longue et une histoire courte. Mais je ne suis pas tout à fait d'accord avec la manière dont vous posez la question. C'est-à-dire qu'on a le droit, et je veux dire que c'est mon cas, d'être à la fois très influencé par la civilisation japonaise et par la civilisation coréenne et par beaucoup d'autres civilisations. On me demandait tout à l'heure, est-ce que vous êtes pro-coréen ? J'ai dit, mais la question est idiote. La question est idiote. Parce que pro-coréen, ça va être anti-quelqu'un. Moi, je suis pro-tout le monde. Je suis pro, et je pense que
les artistes, les intellectuels cherchent un enrichissement constant. Et nous avons appris du Japon à une certaine époque, nous avons appris des États-Unis, de la Russie, de l'Allemagne, et aujourd'hui nous apprenons de la Corée. Donc ces expériences artistiques et esthétiques s'additionnent, elles ne s'excluent pas les uns les autres. Yeah, 감사합니다. 끝내야 되는데 여기 저 수녀님들이 여러분과 계십니다. 제가 가톨릭 대학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카드 쏘고 수녀님께 질문의 기회를 드릴 뿐인데 질문 예. 예. 마이크. 아. 질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 예. 예. 아쉬움이 있다면 문학에 대한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한국 그 je parle en français, c'est plus facile. Hein, on n'a pas parlé là du tout de la littérature. Or, je pense que pour faire connaître la civilisation coréenne, et en particulier cette histoire, la littérature, qui maintenant est beaucoup traduite en français, hein, c'est une très très bonne entrée en matière pour comprendre tout ce substrat inconscient même qui est lié à toute une histoire et une culture, une civilisation.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시간이 넘게 I want to answer. Parce que là, vous savez quand même que le nombre d'ouvrages de littérature coréen en France traduit chaque année est devenu tout à fait considérable. Hein? Il y a un très gros effort de la part d'un certain nombre de maisons d'édition, en particulier, je crois, Actes Sud publie actuellement 20 à 25 romans coréens. Hein? Donc, nous sommes dans une session de rattrapage, je vous rassure. Yeah, 오늘 두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 얘기해야 될 그런 항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문학에 대한 얘기도 못했고요. 김소름왕 선생이 아까 미술 부분 얘기하셨는데 미술 부분 더 아마 할 얘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파리를 중심으로 한국 음식점들이 또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한국 음식에 대한 프랑스 사람들의 선호. 또 뭐 태권도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문화를 중심으로 하고 문화의 이미지를 가지고 한국의 여러 가지들이 소개되고 있는 현장 모습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길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 영화를 중심으로 프랑스의 한국 문화가 어떻게 소개되고 지금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셋이 다 공동으로 생각을 했던 건 한류라는 표현은 웨이브 파도라는 뜻에서 이건 적합하지가 않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와 함께 이건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상호 교류가 돼야지 잘못하면 문화제국주의적인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적합하지 않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세 사람이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보다 예술적이고 보다 인문학적인 그런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교류가 돼야겠죠. 앞으로 보다 폭넓은 다양한 문화 교류가 길고 또 더 강하게 깊게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비롯해갖고 우리 기설망 선생님, 김동호 위원장님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충고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